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프리퍼 커피 바리스타 우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퍼 커피 바리스타 조영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제는 브루잉에 관련돼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분들한테. 몇 년도에 우승하셨죠? 저는 2012년 브루어스컵에서 1등을 해서 세계대회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올해 열린 2020년 브루어스컵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업체에서 챔피언이 두 분이 나오기가 좀 많이 힘든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 프리퍼 커피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프리퍼 커피는 지금 현재 원두 제조, 납품 사업과 카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스페셜티 소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저희가 엄선한 농장의 생두들을 다이렉트 트레이드하고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통한 정교한 로스팅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최상의 커피 품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회 나오셔서 멘트로 외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편하게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카페랑 원두 납품, 네, 그리고 교육? 아니요, 교육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외부 강의나 이런 네, 외부 강의만 하고 있고. 외부 강의까지 네. 하고 계신 거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리스타가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브루어스컵 대회라고 해서 그 브루잉에 관해서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생두, 로스팅, 추출 이 모든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특별한 무언가. 아, 비법을 알려주세요. 뭐 비법이라고 할 건 없고요. 연습, 뭐 끊임없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영주 바리스타가 지난번 대회 2등에 입승을 하고 대회를 마쳤는데 정말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목표가 뭐 2등 뭐 파이널이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대회가 끝나고 바로 올해 대회를 준비를 시작을 했죠. 아,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보완을 하고 아, 연습을 좀 오래 하셨네요. 네, 연습을 네. 오래 많이 했습니다. 일은 하시면서? 네, 일은 하면서. 그죠? 일하는 시간을 빼으면서 연습하신 건 아니고? 네, 그거는 그죠?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 준다. 어쨌든 근무 시간 이외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셨다는 거. 비법은 그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루어스라는 종목을 두 번이나 챔피언을 하셨으니까 브루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브루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답은 올해 네. 챔피언 네. 조영주 바리스타가 네. 대답해드리죠. 해주시죠. 브루잉 커피는 로스팅한 커피를 분쇄하여 분쇄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물로 옮기는 또는 물에 녹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랑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스프레소는 아무래도 기계를 통해 이제 압력에 의한 추출로서 향미를 얻을 수 있다면 브루잉 커피는 일반 중력에 의한 추출,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핸드드립 커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은 무엇인가요? 에스프레소랑 좀 틀린 이런 점이 좀 매력적이다. 저는 브루잉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클린함인 것 같아요. 브루잉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깔끔한 그런 특징들 그리고 스위니스 ACT가 이루어지는 밸런스가 저는 굉장히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브루잉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브루잉 커피는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쉽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그죠? 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사용했었던 원두 그리고 그 원두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사용한 기물들 그리고 레시피까지. 너무 길죠? 질문? 네, 한 번에 좀 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손 괜찮으시죠? 잡고 그럼 제가 들고 네. 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커피는 먼저 파나마 핀카 데보라 농장의 애프터글로우라는 커피인데요. 이 커피는 내추럴 프로세싱으로 가공된 게이샤 품종의 커피입니다. 사실 여러 샘플들 가운데 이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브루어스컵 스코어 시트지를 보면 곱하기 2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시디티, 바디, 밸런스 이 세 가지 항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할 도구의 시너지입니다.
사실 브로스컵 대회는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와 추출 도구의 시너지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프터글로우라는 커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추출 방법은 에어로프레스를 통한 압력에 의한 추출과 일반 필터 커피에 사용하는 중력에 의한 추출, 이 두 가지의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이유 자체는 브로스컵 대회의 특성상 선수들은 고품질의 커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추출 도구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거기서 저 또한 고품질의 커피를 사용을 한다면 추출 방법을 만약 다르게 했었을 때 나타나는 맛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면 그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추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사실 이러한 추출 방법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드리퍼 또한 없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제작을 한 큰 이유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추출구는 하리오 V60 정도였기 때문에 추출구가 조금 더 넓은 드리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중 추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 에어로프레스랑 제작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추출 스탠드 또한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생이 많았네요. 돈도 많이 들긴 했는데 그게 원래 기계로 그냥 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면 약간씩 좀 오차가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 고생 많으셨네요. 일단 레시피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네.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네, 제가 사용할 레시피는 커피는 총 33g 사용을 했어요. 먼저 에어프레스에는 가늘게 분쇄된 커피 20g과 그리고 제작된 시그니처 필터에는 굵게 분쇄된 13g의 커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100ml를 이제 에어프레스에 먼저 붓고 5회 정도 저어준 후에 30초 정도 뜸을 들여주고 추출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아래쪽 필터에도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신다면은 굉장히 천천히 추출이 이루어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총 추출 액량은 50ml고요. 마지막에 이제 100ml의 물을 희석해서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네,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빨리 경험 한번 빠르게 좀 시켜주세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대회 때 사용했던 기물들을 혹시 매장에서 음료 판매할 때 하시나요? 저희 매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실 저희는 오피스 상권이어서 손님들이 빠르게 회전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출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브루잉 음료들은 좀 퀄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진정한 바리스타라면 환경에 맞게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챔피언 하셨으니까 그 원두를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방식을 찾으신 분들은 없었나요?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외부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거기에서는 제가 직접 대회 때 사용했던 기물들 그리고 커피를 같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 쪽에서 세미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드리퍼는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입니다. 그러면 하리오를 대부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매장에서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하리오 드리퍼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먼저 큰 추출구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요. 다른 추출 도구 드리퍼랑은 다르게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유는 큰 추출구와 더불어 추출이 될 수 있는 리브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추출 속도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분쇄도를 두껍게 하는 대신에 물줄기를 얇게 줘서 추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리오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리오로 내려서도 물을 희석하시나요? 네, 저희는 현재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몇 대 몇 정도
뭐래? 저희는 1대 8 정도로 현재 사용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추출을 짧게 했었을 때 나타나는 장점들을 저희는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었고요. 그 장점으로는 일단 먼저 스윗니스와 그리고 클린함,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표현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생두를 수입한 커피들 또한 이러한 방식에 좀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물을 희석을 해주는 게, 저도 희석된 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섞어야 되더라고요. 물을 잘못 섞게 되면은 약간 플랫해지는 느낌을 받긴 하더라고요. 개성을 싹 잃어버리는. 그거는 어쨌든 생두 원재료와 그리고 로싱 그리고 분쇄도 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물을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나요? 부러웠으면 잘 몰랐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거를 좀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맞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보통 바리스타 아니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커피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저희는 좀 무난하게 느껴지지만 소비자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혀가 계속 익숙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물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정수 필터는 에버퓨어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랑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서? 네. 친해서. 네. 원래 뭐 친한 곳들 위주로 이제 장비를 쓰는데 일단 커피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물의 ppm 정도가 100에서 150ppm인가요? 125에서 175 ppm 정도. 네. 그 정도에 맞춰지는 거를 측정하셔가지고 쓰셨으니까 네. 에버퓨어를 친한 걸 떠나서 쓰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친해도 맛이 없으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일단 정수 필터는 브리타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는 브리타 쓰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5월에 세계대회가 열리잖아요. 어디서 열리죠? 네, 5월 4일 멜번에서. 각오를 들어봐야 되나? 그죠? 각오. 대회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대회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출 도구에서도 조금 더 완벽한 추출 그리고 저의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 또한 새롭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똑같은 기물로 가는 건가요?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보완을 해서? 네. 전주원 바리스타를 뛰어넘겠다. 이 세계 재패를 내가 하겠다. 네. 세계대회. 그러면은 앞으로 프리퍼 커피가 사업 방향 어떻게 또 진행이 되시는지. 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고객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저희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철학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매장을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 앞으로 뭐 2호점, 3호점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바리스타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바리스타들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리스타들이 계속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바리스타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 그런 친구들한테 전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정말 많은 바리스타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커피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커피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스타라면은 커피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너무 마케팅 쪽이나 서비스 쪽으로는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매장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는 곳의 매장에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카페를 많이 다니긴 하는데 음료를 주문하고 그 주문받는 종업원의 말투, 행동, 눈빛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음료를 마시기 전부터 이 커피가 맛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적인 것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그래요. 일단 잘생기거나 아니면 예쁜 사람이 포스에 있었는데 좀 20%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랑 저희 친구들이랑 볼 때랑 매출 틀려요. 일단은 제가 보면 매출 좀 떨어지고요. 네.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리스타들이 커피만 집중해서, 오로지 커피만, 뭐 그림 그리는 것만, 뭐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시간을 이제 투자하면서 일 근무 이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프리퍼 커피 앞으로도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남아. Feel like no prayers are gonna help myself. No. You know it's getting dark inside my head. I feel there's something that's happening now. Oh, 10분인데?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10분인데? 하나, 둘, 셋, 넷. 어.